다음 소식입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김 의장은 26일 당진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살피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최선의 방역으로 사육농가를 보호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충남의 축산업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천안 체험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예산과 홍성 등에서 현재까지 9건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48개 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등 284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